네, 기상센터입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서해상에서는 추가로 강력한 또 비구름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사흘간 제주 한라산 삼각봉엔 940mm가 넘는 그런 폭우가 쏟아졌고요. 남해안 지역도 250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 강북부에서는 36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의 고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입니다. 제주 산지엔 앞으로 200mm가 넘는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이고요. 전남과 경남 해안도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2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빗줄기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겠는데요. 수도권은 내일 낮에 비가 그치겠고 그 밖에 전국은 내일 오후 6시까지 가끔 비가 이어진 뒤 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내일은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6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6도, 부산 17도 등으로 오늘보다 3, 4도 떨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여전히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부터는 차츰 맑아지면서 기온도 올라가서 못다한 야외활동을 즐길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일요일 같은 경우는 추가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도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엔 무엇보다 교통안전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맑은 날에 1.4배에 달합니다. 특히 어린이는 위험에도 노출되기가 쉬운데요.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40곳을 점검한 결과 횡단 중 사고가 41.2%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 사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어른과 아이 모두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조건 서행을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를 해야 되겠죠. 보호자는 눈에 잘 띄는 밝은색 옷과 또 자전거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는 건널목에서 일단 멈추고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